특히 고통과 절망의 시기를 검은 그림으로 표현했던 고야는 결국 그 어둠과 검은색에서 그 속에 들어있는 색들을 끄집어냈다고 말하게 되는데요. 검은색이라는 것은 색의 삼원색인 자주색, 청록색, 그리고 노란색의 혼합이며 그 안에는 빨간색, 녹색, 청색 등 다양한 색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. 특히 인상주의 화가들은 색과 빛에 집중했는데요. 그림이라는 게 빛과 그에 따른 색을 통해 표현하게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색의 삼원색들이 혼합해서 만들어내는 검은색이 되는가 하면 빛의 삼원색이 혼합되어 만들어내는 것이 흰색이고 이들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미묘한 색의 조합을 고야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결국 고야는 검정색에서 이런 색들을 찾아낸 것이고 색채 문화를 통해서 다양한 색깔이 화려하게 부활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프랑스의 보르도에서 말이죠. 네, 프라도 미술관의 그림들을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고야의 그림들을 전반적으로 감상해 봤습니다.